지난주에 제가 만성염증을 없애는데 도움되는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. 그걸 보시고 어떤 분이 저는 이런 음식 매일 먹는데도 염증이 자주 생기는데요? 이러시는 거예요. 왜일까요? 그것은 이 내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. 여러분, 리셋이라는 말 아시죠? 이 시스템이 오작동되었을 때 리셋 버튼을 꾹 눌러서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죠. 오늘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염증이 잘 생기는 내 몸의 환경을 리셋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리셋 버튼을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.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.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요. 바로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. 만성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 리셋 버튼은 숙면입니다. 자, 하루 종일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난 후에 저녁에는 갑옷을 벗고 부상당한 곳을 또 꿰매고 치유하면서 다음날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처럼 이 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요. 염증을 복구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.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 72개의 실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는데요.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와 인터루킨 6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시 말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뭐 무조건 오래 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역시 이 CRP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약 7시간 정도의 이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게 되는 이 수면의 리듬을 확보하는 거예요. 만성염증을 없애는 두 번째 리셋 버튼은요, 바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. 특히 하루 종일 이 정신노동을 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이 두 번째 버튼을 잘 누르는 게 중요하고요. 저한테도 역시 굉장히 필요한 버튼입니다. 팔다리를 움직이고 걷고 뛰면서 이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독소와 염증 물질이 정체하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뇌의 피로와 또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. 제가 두 번째 리셋 버튼을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움직이는 습관이라고 한 것은 이 만성염증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일과 중에서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요, 염증에 매우 취약해집니다. 그래서 정말 더도 덜도 말고 여러분이 매일 앉아있는 그 전체 시간에 딱 30분만 할애해서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산책하는 것 같은 가벼운 활동으로 대체를 해도요, 염증이 잘 안 생기는 체질로 바뀔 수 있어요. 만성염증을 없애는 세 번째 리셋 버튼은요, 스트레스 해소입니다. 자,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편도체에서 반짝반짝 빨간불이 켜지고요, 이 뇌하 수체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돼서 콩팥 위에 부신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.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의 작용을 완화시켜주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DHEA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데요. 현대인들의 이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. 그런데 처음에는 이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코르티솔 수치도 뚝 떨어지고 DHEA 수치도 뚝 떨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부신 기능이 결국에는 고갈되었기 때문인데요. 이를 부신 피로라고 해요. 이 부신 피로 상태가 되면은 만성염증에 계속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.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, 술, 담배는 안 돼요. 이 술, 담배는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 염증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자연을 접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을 추천드려요. 나무 속에서 식물이 뿜어내는 이 피톤치드를 맡으면서 걷고 또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만성염증을 없애는 네 번째 리셋 버튼은요, 바로 복부 관리입니다.
혹시 복부 안에 딴주머니 차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? 이 피부 밑에서 이렇게 잡히는 피하지방 말고요, 근육 밑에 위치한 이 내장 주변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지방이 문제가 되는데요. 내장 지방이 단순히 남는 에너지를 저금하는 주머니라고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장 지방 주머니는 저금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, 각종 호르몬 그리고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분비기관입니다. 내장지방에서 비롯된 각종 염증 물질과 이 산패한 지방조직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 해도 좀 나으려면 혈액을 타고 움직이면서 1차적으로는 간으로 가고요, 그래서 지방간을 생성하고 또 간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려서 전신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죠. 몸무게가 표준이라 하더라도 배가 불룩하고 또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, 여성은 85cm가 넘는다면은 딴주머니를 차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복부 관리 꼭 하셔야 해요. 만성 염증을 없애는 다섯 번째 리셋 버튼은요, 식단 업그레이드입니다.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느냐? 자, 매일 먹는 음식에서요, 설탕은 줄이고 가공하지 않은 신선식품의 비중은 늘리셔야 하고요, 되도록이면 다양하고 다채롭게 먹고 또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셔야 해요.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장에 막 미세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는데, 이 염증 유발 음식은 자주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장벽을 강화하는 음식 섭취는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독소를 차단하는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.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은 이 피부가 쉽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몸속에 장벽이 무너지면은 우리 몸이 염증으로 수시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. 여러분, 하루 식단에서 제철 채소, 과일, 버섯, 해조류, 통곡류 비중을 되도록이면 늘려주세요. 모두 다 장벽을 강화하고 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들입니다. 만성염증을 없애려면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, 물인데요. 이 피부에 어떤 먼지나 독성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세수해서 물로 씻어내기라도 하지만 이 몸속의 독소 찌꺼기와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물 청소를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. 그리고 또 만성염증을 피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,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같이 참조하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돈 안 들이고 누를 수 있는 버튼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어요. 숙면 버튼, 또 뭐였죠? 움직임 버튼, 스트레스 완화 버튼, 내장지방 관리 버튼, 그리고 식단 업그레이드 버튼입니다. 이 다섯 가지 리셋 버튼을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꾹꾹 눌러서요, 습관이 되게 하면은 불필요한 염증이 잘 안 생기는 체질로 리셋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가장 만만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버튼부터 한번 꾹 눌러보세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, 여러분?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한 습관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,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